마라. 서로가 사랑했잖니, 서로가 좋아했잖니, 그러니까 가면 안 돼요. 사랑이 무슨 장난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서로가 사랑했잖니, 서로가 좋아했잖니, 그러니까 가면 안 돼요. 사랑이 무슨 장난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울잖니, 네가 가면 내가 울잖니. 네, 한수정 양 옳았습니다. 옳았습니다. 결국 오라트가 나왔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영재부. 아, 아마 이런 매력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구야. 아. 와,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난리 날 것 같고. 저희 오디션 때마다 인생을 몇 번 사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세요. 네. 수정 씨는 인생 3회차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를 하는 순간 다른 분이 나오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고. 맞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사에 맞춰서 이 퍼포먼스 하는 것도 아, 너무 좋았어요. 본인이 외운 대로 탁탁 들어가는데 정확한 아~ 포인트. 마지막에 턴까지 완벽했어요. 이거 다 안무 본인이 짜신 거죠? 네. 세상에.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사랑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아주 기술자가 나오셨고 예, 예. 이제는 수정이라고 안 부르고 수정씨라고 부르고 싶네요. 수정씨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장윤정 마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정이는 그냥 이미 다 잡혀 있어요. 어, 이미 완성형, 완성형. 그리고 저 나이에 사실 이 흉성으로 소리 내는 게 굉장히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머니가 울잖니 이러면서 이를 악물면서 내는 소리가. 네가 가면 내가 울잖니. 대단히 연습을 했거나 아니면 타고났거나 한데 그 두 개를 다 한 것 같아요. 수정이는 앞으로의 무대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영재입니다.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스터트롯 2 때 황민호 군을 보면서 이제 감탄을 했었거든요. 이번 미스터트롯 3에는 한수정 양이 황민호 군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자, 일단은 구민서 양의 하트 결과와 상관없이 한수정 양은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수정 양. 감사합니다.